기부도 선행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지기TV의 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사랑의 열매 오지랖 채널과 이제 함께하게 되는데 뭐 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강 공원에서 불렀거든요. 뭔가 또 몸으로 하는 걸 시킬 것 같은데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 뭘 하나요? 아, 휠체어요? 뒤에 잠수교 보이시나요? 아, 네네, 잠수교 알죠. 잠수교를 휠체어 타고 네. 올라가는 챌린지를 한번. 뭐 자신 있습니다. 하체보단 상체에 자신 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못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안에 들어오니까 경사가 또 있잖아요. 아, 네네, 경사가 또 있네요. 저거 경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 온 만큼 지기TV 조준 아이콘이거든요. 열심히 해서 꼭 성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 어렵다. 그래도 이게 좀 차도랑 좀 분리돼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이게 속도가 잘 안 나는구나. 제가 진짜 처음 타거든요. 쭉 가면 쭉 나갈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저 어떻게 올라가지? 뭐 자신 있습니다. 아침에 팔 운동하고 왔거든요. 팔 운동 안 했으면 조금 더 잘했을 텐데 일단 팔 운동 했다는 점 좀. 뭐 자신 있습니다. 바로 응원부터 시작해야지 이거. 직진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사실 휠체어 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편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이게 다리를 좀 걷는 게 진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건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와, 아, 제가 또 오늘 팔 운동 해가지고 팔 운동 운동을 좀 더 높아지시면. 아, 그렇지. 쭉 밀면 쭉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요. 아, 위험해서 그런가? 와, 얼마 어디다. 으쌰, 으쌰, 운동은 되는데, 야, 아, 잠깐만 쉴게요. 이거 브레이크 이건가요? 더워서 잠깐 거예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쉬니까 역시 힘이 돌아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 왔다. 가야 돼. 아, 승모. 아, 그치?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어, 잠시만요. 확실히 이제 오를 땐 좀 힘들어도 또 내리막길은 더 편하니까. 아, 근데 진짜 힘들다. 양쪽이 같이 민다고 하는데 양손이 다 다른, 힘이 다르니까 자꾸 틀어져가지고 균형 잡는 것도 힘들고. 와, 다 왔다. 역시 내리막길. 저희 차를 반대쪽에 세웠잖아요. 네. 돌아가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성공하셨는데. 네네, 아. 어떠셨나요? 평소에는 제가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막상 타보니까 처음에 팔이 아프다가 팔 힘을 다 쓰니까 승모까지 좀 아프더라고요. 사실 좀 쉽게 봤는데 운동 내가 안 했으면은 진짜 성공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차도랑 나눠져 있던 게 일단 너무 다행이었고 만약 붙어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눕혀볼게요. 이거 눕혀요? 아까 화면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 전동인가요? 네, 이번엔 전동 휠체어입니다. 아니, 그럼 아까 이거 잠수교 때 이거 주셨으면 제가 편하게 갔을 텐데. 와, 근데 확실히 오늘 팔 운동해서 그래요. 오늘 팔 운동하고 와서 그래요. 이번엔 또 뭐 하는 건가? 실내에서 또 실내에서도 아까처럼 네.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 또 준비하신 게 또 있어요? 아, 제가 이거 타고 있는데 저를 이제 괴롭히시는 거예요? 저 왜 괴롭히십니까? 아무튼 오케이.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때리시면 안 돼요? 준비 시작. 들려. 오, 벌스는 1초에 60번의 날개 짓을 합니다. 계속 움직이죠? 저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계속 움직이는데 누가 미는 건가? 이거 또 누가 미는 거 같은데? 나 가만히 있어요? 잡았다. 뭐야? 도마뱀은 위협적인 순간 꼬리를 자르고 도망칩니다. 이거 뭐야? 잡았는데? 아, 누가 미는 것 같은데 자꾸? 누가 밀어? 아! 근데 멀미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이거 어디가 어디지 근데? 거의 안 움직여. 아, 가운데 있다고요? 아, 약 올르는데? 나 보기 힘, 꼭
나가를. 아 씨. 아. 아, 나.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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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때리려고 한 게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잡았는데. 아, 나 저분이 제일 약올. 아. 아, 얼마나. 아, 씨. 아. 밝혔다. 잠깐만 침착해 여러분. 침착하면 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침착하면 산다고 했어요. 딱 들어와서 오케이 호랑이 진짜 있네. 아까처럼 때리시면 승리하신 거예요? 네, 여기가 아까 때린 거 아니라니까요. 아, 여기가 센터고. 나 저 사람 잡고 싶어. 난 호랑이 굴에 들어왔어. 지금 들어왔어. 저 잡았다. 저 잠깐. 여기다. 오케이. 여기다. 오케이. 다 왔어. 10초. 야 씨. 마지막에 살아남으신 분 계시거든요. 누구예요? 카메라를 통해서 네.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한번 해 볼까요? 아, 이거요? 네. 이게 뒤에 화면이에요? 아, 네. 아, 후방 카메라. 아. 이분이었어요? 와, 내 승모근. 지인님이 네네. 응징하실 수 있게 네네. 해드리겠습니다. 저 승모근 좀 제가 어떻게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고생 많으셔가지고. 아, 왜 이거? 아, 여러분들, 아,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사지. 화면을 잠깐 끌게요. 아, 네. 게임 하시면서 어떤 점 느끼셨는지. 일단 여기 카펫 있잖아요, 여기 단차. 이것도 느껴지더라고요. 조금이라도 큰 언덕 있으면 엄청 심하게 느끼겠구나. 후방 카메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사각지대 이런 거에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일단 카메라가 있어서 이제 녹화가 되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만약에 났을 때 이렇게 다시 돌려보면서 사고 뭐 자료도 쓸 수 있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아, 근데 이게 휠체어랑 사랑의 열매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냐면, 네네. 사랑의 열매에서는 기부금을 모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전동 휠체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동 휠체어에 후방 카메라 등 보조기구를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사랑의 열매 캐릭터 열매둥이 굿즈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